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비주얼은 기본. 넘치는 흥과 악기로 대한민국 인력시장의 샛별로 떠오른 6명의 일꾼들. 실무 경험이 곧 스펙, 실수도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으로 일감 체험에 열정을 쏟았던 수상한 일꾼들.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 사연인 즉 수상한 인력소 방송이 나간 후 빗발치는 전화와 함께 쏟아진 일꾼 의뢰. 그렇게 다시 시작된 수상한 인력소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다양한 일감을 도장 깨기 중인 비주얼갑 일꾼 오정태. 일당보다 몸보신이 우선, 체력은 약해도 감성만은 풍부한 아재의 감성 일꾼 안상태. 그 어떤 힘든 일도 웬만해선 그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투머치 토커 일꾼 이동엽. 그녀에게 휴식은 사치일 뿐, 수상한 인력소 공식 에너자이저 파워 일꾼 김혜선. 모든 일감은 1%의 재능과 99%의 허세로 해결한다, 폼생폼사 일꾼 곽범. 모두가 인정하는 얼굴 천재, 숨길 수 없는 귀여운 허당미는 옵션, 흥부자 열정 일꾼 김승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일꾼 스펙은 물론 운영 방침 또한 더욱 강력해졌다는. 제 인생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도 한층 뭐 성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새로운 거라니까 굉장히 재밌는 느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정말 홍보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거길 제가 채워줬다는 게 정말 보람이 있고 힘이 펄펄 나더라고요. 대표님이나 직원분들 만났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슬렁슬렁 이렇게 하지만 밉지 않은 캐릭터. 투정을 그렇게 대놓고는 안 합니다. 사장님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거든요. 아, 왜 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시키세요? 이러면은 사장님이 전 뒤에서 해요. 절대 앞에서 그러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약간 개그맨 이미지가 강한데 전 약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배우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아닌가요? 부족한 점은 없어요. 저는 완벽합니다. 진짜. 부족한 점이라면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 미모가 살짝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살짝 조금 아쉬워. 아, 진짜요? 와, 근데 머리 많이 쓰셨네. 제가 야욕도 좀 있고 또 권력욕이 좀 있어요.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끝까지 사명 갑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의뢰인 분들께서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세요. 저는 과장까지 쫙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오정태 잡아야죠. 오정태 선배님 뵙겠습니다. 마치 우리 동물원에 가면 뭐 이렇게 사자 뭐 이런 호랑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정태 형님부터 잡아야지만 제가 이제 사장 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초점이 약간 흐릿하잖아요. 이길 수 있죠. 그런 분 이겨야죠. 형 미안해요. 네, 제일 좋아하는 형인데 이기고 싶어요. 수상한 인력수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일꾼 별점 평가에 따라 승진 제도를 도입. 지난 3주 동안 일했던 별점과 앞으로 3주 동안 일한 별점을 합산해서 직급이 정해지게 된다. 이번 주 업그레이드된 수상한 인력수에 맞춰 더욱 강력해진 의뢰업체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5인의 일꾼들은 누구?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무섭습니다. 땡볕에서 지금 얼굴 다 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망가고 싶습니다. 무서워요. 저희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목적지가 여기로 찍혔는데 여기 일할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보세요. 다들 막 물놀이하고 지금 즐거워하는데 제가 여기서 일할 게 뭐 있습니까? 혹시 저 오늘 여기서 휴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싸! 너무 좋아요. 유후! 우와!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저 또 팬인가 봐, 팬. 네, 사인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 네. 일하셔야죠. 아, 뭘 이래요? 놀이기구 타러 왔는데. 일하셔 오셨잖아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수상한 인력소에서 설마 나한테 휴가 보내는 줄 거라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보지. 그러면 선생님 가보시죠. 가보세요.
일꾼 동엽이 찾은 오늘의 일터는 수상 레저부터 워터파크, 리조트까지 일타삼피가 가능한 곳. 일꾼 동엽, 시원한 하루가 기대된다. 오바. 아, 그럼 선생님 뭐부터 하는 겁니까, 이거 이제? 일단 올라와서. 아, 뭐야! 야, 이거 다 알아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네. 올라와서는 네네. 자, 손님들이 위에 올라가서 네. 출발할 때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에게 측정기를 해서 가장 크면 네. 이제 상품을 나눠줄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내려가세요. 고객 파이팅! 아, 정말 죄송한데 이거 안 눌렸거든요. 이거 갑니다! 수상했어! 화이팅! 렛츠고! 128.5! 시작! 이동엽이! 이동엽이 불렀는데 114! 나도 사는 게 아니래. 넘는 하늘. 그냥 예전처럼 노동할게요, 노동. 머리가 아프네, 머리가 아파. 야,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계속 물을 맞으면서 보세요. 다 베렸어요, 여기. 누가 보면 실사한 줄 알 거야. 보라니까요, 진짜. 보여요? 이렇게 다 젖었어요 여기.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다 했죠?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부터 다 시작인데. 뭐 이게 시작입니까 선생님? 솔직하게 제가 어디 행사 가잖아요? 마이크 한 두 시간 잡으면 고맙다면서 막 선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몇 시간을 부려먹으려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또 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 뭔데요? 놀이기구 줄을 잡을 거예요. 일꾼 동엽, 손님들이 안전하게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잘 점검하라고. 자, 하실 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자분들이 그 옆쪽으로 가쪽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여자분 매너선 하시고요. 자, 중간에 남자는 안 해. 자, 아오,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고 하늘 방향으로 잡으세요. 아, 이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자. 잠깐만. 새우부터 잘래. 밧줄 퍼먹어. 왜 안 받으세요? 아니, 밧줄을 받으면 되는데 왜 안 받으세요? 됐죠? 야, 타고 싶다. 괜찮아, 한 명씩. 손 잡아줘, 손 좀 잡아줘. 손 좀 잡아줘, 형님. 손 좀 잡아줘, 손 누가, 손 좀 잡아. 이거 이래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해도 돼요? 아, 선생님, 나 너무 힘들어, 줄 당긴 거. 또 뭔 일이 합니까? 이제 파티선이라고 해서. 네. 파티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파티? 혹시 제가 아는 그 파티? 그렇죠, 파티 타임!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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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세트 파리.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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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파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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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다치면 안 돼요. 그러면 흔들어 주세요. 앞에 있는 가평대교죠. 2017년 12월 31일 날 개통이 시작됐어요. 여기 모래섬에 모래가 뚝 떠 있어요. 여름에 물이 빠지면서 모래 백사장이 된대요. 네, 안녕하세요. 아, 두 분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연인이세요? 아니면 부부세요? 연인. 그럼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저희는 친구 소개로. 아, 친구 소개로. 그 친구가 지금 흐뭇해 하시겠어요. 네, 우리 미래 장모님한테 한마디 해. 제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이로 받아달라 해요. 네. 사이로 받아주세요. 헬스 트레이너분들 댄스! 흔들어! 네, 좋아요. 박수!
지금까지 가이드 이동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목이 너무 안 좋아. 어쨌든 고생 많으셨어요. 어디 갔어요? 왜요? 다 했잖아요. 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죠. 끝! 마지막 즐겁게 우리 소리 지르고 왔잖아요. 아, 청소를 해야지. 좀 갑시다. 좀 갑시다, 선생님. 아니, 도대체 이게 여기로 끝이 없냐. 우리 친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 할 일 없지? 요거 좀 젖은 거 골라봐 너. 딱 해. 이 재밌는 거 너만 시켜주는 거다.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어.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만. 야 젖은 거 이쪽으로. 그거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고객님이 너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재밌는 거를 죄송합니다. 자기를 나한테 시키면 안 되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 이게 잘 돌아갔으면 좋지. 이게 안 돌아가면 좋은데 이게 하도 돌아가서 이게 제가 아 참. 그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네. 아 솔직히 정이 엄청 쌓였네. 아, 저는 오늘 하루 했는데도 이렇게 있는데 늘 하고 계시니까 심지어 이렇게 잘생긴 얼굴에 이렇게 팬더곰처럼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도 늘 웃음 잃지 않는 우리 선생님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칭찬합니다 선생님. 네 하나 둘 셋 웃어요. 일꾼 정태, 오늘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네. 에헤, 아직 감동받긴 일러 선물 받으러 출발하도록. 캠핑카 1일 이용권? 와, 이씨,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무슨 속셈이에요, 이번에는? 어? 일 시킬 거잖아, 어? 아이, 우리 소장님 맨날 스팸 문자만 보낸다고 이렇게. 이거 스팸이죠? 내가 속을 줄 알아? 어? 아, 오늘 또 고생 분명히 할 거야. 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예, 원현태씨 아닙니까? 아, 네. 예, 일단 타고 예.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아, 이거 버스잖아요. 아, 버스 타보면 되죠, 이거. 저, 아니, 이게, 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방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캠핑카죠. 우와, 에어컨도 있고, LED 조명에 그냥 집이네요, 집. 누나 그만 보고 네. 오늘 구경 하루 종일 시크릿 인도 할 수 있고 구경도 시켜줄 테니까 네. 앉아가지고 일단 가시죠. 아니 잠깐 이 일을 한다고? 일꾼 정태의 오늘의 일감은 캠핑카 한 대를 제작하는 것. 건축 시공부터 자동차 공업까지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포진해 있는 곳인데 일꾼 정태,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아니, 근데 얼굴이 좀 낯익네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아니, 선생님, 잠깐만 이런. 좀 누구 같지 않아요? 이게 좀 닮지 않았나요? 흔한 얼굴이 아닌데? 아니, 어쩐지 우리 형 같고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이게 이제 오늘 작업할 차. 아, 네. 이 안에 그렇게 집처럼 이렇게 제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네. 뭐 도면 그린 것처럼 먹주 튕기고 이제 그 창문을 타공할 자리를 아. 먹주를 어떻게 해야? 아, 먼저 이제 치수를 재야 된다 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 먹주로 네. 이 유리창을 타공할 거예요. 네. 네. 끝들이 좀 다 되시고. 아, 이게 줄이에요? 됐어요? 예. 네. 튕기는 게 두 개 나오죠.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먹주를 튀겨놔야 이걸 보고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먹줄이구나. 네. 나는 뭐가 먹줄을 해. 아니, 별거 아닌 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사장님은? 이제 다음부터 이제 별게 아닌 게 진정한 일이 되지.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려. 오케이 됐어요. 아 시원하다. 뚫렸어 뚫렸어. 저 바다가 보이십니까? 아 바다 보여요. 아, 우와. 이야 금방 뛴 거 봤어요? 못 봤는데. 아, 물고기 막 팍팍 뛰잖아요. 예. 이야 이렇게 바다도 볼 수 있고. 제가 뭘 할까요?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 크기에 맞게끔 자르셔야 돼요. 예. 이건 진짜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건 저 같은 사람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폼이 나거든요. 이 지금 일반 우리 수상한 인력소 그 예, 친구들이 예. 이런 거 못 해봤거든요. 저번에는 네. 그 여자분 손톱에다가 매니큐어 바르러 갔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 해줘야죠. 기술자처럼 정교하게. 그렇죠. 예. 하나 주세요. 제가 드디어 한 또 해. 아, 알겠습니다. 내 일을 찾았네. 50cm 잘라주세요.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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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맞출게요. 50cm. 아까 똑같이 생긴 분이 화낼 거예요. 똑같죠? 예. 얼굴 똑같이. 닮았어요. 기분 나쁘네. 아우 나. 어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아 깜짝아. 아 얼굴 보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아예 이거 닮긴 닮았더라 사장님. 예. 자. 여기 저 신입은 이거 일을 하면 안 되고 예. 다른 일을 시켜요. 알겠습니다. 아, 왜 제가 하면 안 됩니까? 사장님. 여기는 이제. 기술이 좀 있어야 모두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 자리고 아, 다른 일을 하세요. 아니, 사장님도 이런 일을 못 하겠네 그럼. 아 저는 아주 잘하죠. 아 이거 뭐 어떤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또 본격적으로 하고. 자 그대로 하면 들어가야 돼 이게. 자. 어디로 가요? 저 끝으로 이제 장을 안 써야 되니까요. 자 1mm 오차가 없기 때문에 빡빡해요 저게. 어떻게 해야 돼? 올려 올려. 예. 아, 팔 아파. 갑니다. 네. 들어갈게요. 머리 좀 펴주세요. 아, 빨리 가자, 와. 여기 가고. 오. 아, 땀, 눈이 안 떠져서 땀 때문에. 이 차가 이제 좀 있으면 러브 하우스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아, 일 좀 하게 빨리빨리 카메라고 이야기 하지 말고. 예. 사장님 외모대로 아주 난폭하시는 분이세요. 사장님 빨리빨리. 아, 힘 좀 냅시다. 야, 이거 진짜 캠핑카만 탈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아니 여기는 그냥 보통 먼지가 아니라 더워 죽겠는데 쇳가루가 막 날려. 쇳가루가. 아, 최고의 극한 일을 제가 왔어요 지금. 큰일 났. 아 예 갈게요. 아. 사장님의 카리스마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일감. 차곡차곡 완성돼가는 캠핑카를 보니 아 나도 떠나고 싶다. 사장님. 네.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는 네. 퇴근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가지 말고 아까 그 쿠폰 준 거 있잖아. 예. 쿠폰 가지고 마지막 이 캠핑카 몰고 그 한번 그 장소로 캠핑장으로 한번 가게요. 다른 공장 뭐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죠? 네, 네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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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좀 저 이정모 통이랑. 네. 사장님이 어? 저를 위해서 오뎅, 야 라면에 어? 캠핑 라면 최고죠. 아 캠핑은 라면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밖에서 나오면 이런 것도 맛있어. 그죠? 네. 네. 먼저 먹겠습니다. 네. 맛있대요. 그냥 맛있네. 그냥 맛있어요. 아 다행이에요. 맛있어요. 캠핑카 이렇게 타고 여기서 음식도 먹으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소주 한 잔? 아 사이다. 사이다. 아, 예. 준비됐죠? 여기. 아 이거. 네. 아 이겁니다. 네, 이거. 뭔지 알죠? 역시 네. 캠핑카 사장님 맞네. 자 아유 예. 네, 고생했어요. 예 캠핑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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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어,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낸 상품권의 네.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스미프 제이입니다. 제가 그동안 일꾼으로 일하다가 드디어 사장이 됐습니다. 와! 아니, 소장님한테 의뢰해서 우리 선배님들의 일꾼으로 요청하려고요. 아니, 승혜 씨.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일하셔야죠. 아, 맞다. 빨리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저 사실 아직 일꾼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세상에, 나 깜짝 놀랐잖아요. 왜 이렇게 젊어요? 어, 되게 좋아한다. 아이고. 네. 김이보다 훨씬 더 이쁘신데요? 네, 아유, 멋있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일터는 수원에 위치한 젊은 감성의 피자 배달 전문점. 일꾼 승혜, 여기 피자 한 판. 아니 근데 저희가 또 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제가? 아 이게 피자라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TV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막 돌리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최대한 얇게 펴준 다음에 이제 골고루 최대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스크린에 꼭 맞춰야 되거든요. 오 대박 신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피자 한 판이 완성된 거예요. 벌써 끝이에요? 네, 되게 간단하죠. 건배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배! 지금 약간 피자 CF 같지 않나요? 나나나나 콩물 아닙니다, 여러분. 피자 치즈예요. 와!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오, 아재정태님이 입장하셨네요. 먹고 싶죠? 나만 먹을 거야. 깐돌이 동엽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근육해선도 등장하셨어요. 어머, 근육해선님. 아니, 제가 또 맛있게 먹는다고 달풍선에 다섯 개 보내주셨네요. 일단, 하트 와뚜. 나? 배달가시겠어요? 너무 바빠요. 네. 어쩐지 쉽게 먹으라고 할 줄 알았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 믿으시죠?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피자 배달 왔습니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자 배달 왔습니다. 자, 짜잔. 감사합니다. 즐겁게 갑시다. 짠짠, 짠짠, 짠짠. 뭐야? 현재 선생님. 꼭 찍어야 되죠, 이거? 이거 꼭 찍어야 되네요. 아, 이거 진짜 일부러, 잠깐만, 일부러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부러 안 그랬겠지. 왜냐면 피디님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웃을 때가 아니에요. 같이 23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15층이에요, 지금 15층. 지금 말해봐요. 계단에서 가리침 듣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진짜 엘리베이터 고장내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줄 수 없잖아. 사이 진짜 약간 미친 거 같지 않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피자 배달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피자를 따뜻하게 밑에 만져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따뜻한지. 따뜻하네, 따뜻하네. 그리고 이 콜라도 시원한 콜라를 조금 천천히 따보세요, 아주. 네. 네. 그다음에 피클이랑 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네. 콜라는 약간 그 넘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네. 네 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사장님, 배달 갔다 왔습니다. 네, 아유,
오셨어요? 네. 네. 스페셜한 피자. 고불고? 고불고 피자. 승혜가 만든 북불볼 피자 완성됐습니다. 딱 봐도 저는 알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나만 안 걸리면 돼지롱. 안녕하세요. 피자 시키신 분. 와, 피자 왔다. 아, 선생님이 시키셨구나.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무거워요, 무거워요. 제가 직접 만든 이 피자거든요. 네. 진짜 이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 굉장한 숨은 비법이 있어요. 제 마음이 물론 담아졌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게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일단 뭐 먹고 싶은 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 이거 먹을게요. 어, 이거? 어, 진짜 커요. 어, 이거 선생님 이거 고르신 거? 이쪽 보이시네요. 너무 맛있다, 그죠? 맛있다. 매운 것을 우리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좀 매콤함을 약간 넣거든요. 맛있다. 약간은 손한테. 근데 잠깐만, 왜 우시죠? 아유, 맛있는데요, 너무? 얼굴은 굉장히 창백한데 귀만 빨개져 있어요, 가지고. 그 정도로 안 맵죠? 괜찮죠? 네. 술을 안 먹어도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약간 비 같아요, 비. 아니요? 아. 네. 저번에 때 비 네. 레인이 좀 줬거든요. 어? 아, 진짜? 아, 살짝 보면서 이거 먹으면서 한번 해주세요. 먹으면서 한 번. 먹으면서. 수원의 비 하면은 이제 또 여기 오겠네요.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진짜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짜자잔, 진짜 피자예요. 한 판 더. 아, 이렇게 뭐 복불복 피자를 했는데 다행히 한 명이라도 걸려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저만 재밌었나요? 네, 배달하면서 이렇게 재미도 있어야죠. 그쵸? 저는 또 배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장님,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네네. 저를 점수로 얼마나 주실 건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3점. 아, 뭐야! 아니, 사장님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점수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인심 쉽다. 3.5점. 아, 나 진짜 여기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잘했어. 이제 다음 일꾼을 뽑아볼까. 어디 보자. 좋아, 이 녀석이군. 일꾼 해선 출동! 일꾼 배달이요. 아이 비 베커. 아니 김혜선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빨리 일하러 가야 돼요. 지금 먹는 거 하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우와 출발. 네, 안녕하세요. 일꾼 네. 김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네. 근데 제가 오늘 할 일이 뭔가요? 어,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진짜 양배추를 찾는 겁니다. 진짜 양배추를 찾는다고요? 네. 그럼 혹시 이거 가짜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오늘 다 하고 나시면 마지막에 알게 되실 거예요. 일꾼 해선이 출동한 곳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공장. 양배추의 좋은 성분만 쏙쏙 모으는 이곳의 정체. 궁금하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네. 여기서 외관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네. 확인을 하고 외관상에 문제가 없으면 이거는 A급. 여기 보시게 되시면 찍힌 부분이 있어 집이 생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급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끄실렸네. 이거 운송 과정에서? 네, 운송 과정에서 찍히거나 구르거나 이랬을 때 생기는. 그럼 이건 C예요? B요. B. 저 한 분씩 A, B, C 서 계세요. 자, A. 어, B급. C급이란 뜻은 아닌데요. 근데 이래. 자. 뛰어! 에이! B. B예요? 이거는 이것도 A. 어, 되게 좋다. 아니 근데 저희 C에 계신 분은 너무 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건 오늘 왜 딱 저한테 주세요? 네, 그러시죠. C급이 적다는 거는 저희 품질이 그만큼 좋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얘가 놀면 놀수록 더 좋아요. 저 C분 지켜볼게요. 얘는 A. 네. 맞죠, 맞죠? 봐봐요, 빨라져 속도가. A. B. 아, 끝났다. 수고했어요. 세긴 제가 정리할게요. 들어가세요. 아니 어디 가세요? 지금 아직 1차밖에 안 끝났는데. 아 보내줘. 안 돼. 아니 빨리 잠깐 빨리 착용하세요. 아 힘이 다 빠졌어 세상에. 이제 시작인데 뭐 벌써 그러시니까. 아니 이분 일 하나 하는 거 네가 다 한 거 같아. 이봐. 나중에 제가 한 배로 고생시키겠습니다. 아, 갑시다. 저 ABC 따라와요. 줄 서서 따라와요. 따라와. 브루어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브루어 작업에서 웬만한 흙먼지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르고만 있으셔도 돼요. 아 누르고 있어도 돼요? 사실 저 여기 지금 까치발 들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놀 수가 없어. 너무 높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비군 맞죠? 네. 비군은 어때요? 얼마큼 일하셨어요? 저는 이제 4년 정도 됐어요. 4년이요? 네. 혹시 사장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만 써보세요. 사장님, 저희 월급 좀 올려주세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공장장님 왔을 때 이 직원이 제일 일을 잘한다. 여기다 손으로 이렇게 했어. 죄송한데 이게 뭐 기억이에요? 저죠. 제가 제일 잘합니다. 아 공장장이 얼마큼 되셨는데? 저 10년 정도 일했죠. 10년이요? 네. 대박이다. 아니 10년 동안 왜 근데 그 앞을 양배추예요?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저도 이제 거기에 도전을 한 거죠. 최초로 처음에 네, 양배추지? 처음. 아 진짜요? 네. 죄송한데 연세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40? 한 거예요 빨리. 네? 아니 다들 왜 웃으세요? 몇 살이세요? 저 살균 소독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분쇄를 할 거예요. 이제 분쇄하는 곳이거든요. 저희 약탕기에 넣는 작업까지 할 거예요. 이제 자동이에요? 네. 올라가. 다행이다. 네. 위까지. 아, 돌아가는구나. 잠깐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얘 너무 휘어져갖고 팔이 지날 것 같아. 와, 억지로 이런 거 주면 아니겠죠? 봐봐, 봐봐. 이거 봐. 어머! 어떡해! 되게 크다졌어. 이게 저희 이거 이런 적이 없는데? 저희가? 어디가? 제가 지금, 예? 이거 지금 장인이 만들어서 휘어질 리가 없는데, 이거? 장인이요? 장인까지 나와요? 저 오늘 당하는 날이에요? 손으로. 열심히 하신다, 화이팅! 네. 저기 좋아했더니 뭐예요, 소장님 이거? 어? 미워할 거야!
이 얼굴 꼬집을 거야. 일하러 갑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열심히. 화이팅! 끝인가요? 네, 이것만 하면 혜선 씨가 그토록 원하는 오늘 일과 끝입니다. 자, 이것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25. 33. 33, 25. 와, 이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만든 양배추들. 네. 드셔보세요. 어머, 귀한 걸 세상에. 그럼 이게 말씀하신 진짜 양배추? 양배추에 모든 성분이 다 담겨져 있는 진짜 양배추죠. 오빠 첫 집은 원샷이겠죠?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달다. 우와. 그러면 저 이제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는 진짜 가셔야 됩니다. 예! 일권 김혜선 성공!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다른 일꾼들과 달리 닭고기, 돼지고기 등 몸보신 위주로 일했던 일꾼 상태. 과연 오늘은 어떤 몸보신 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 아우, 이렇게 대구까지 왔어요. 아우.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먹는 거 위주로 찍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대구까지 왔으니까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먹는 거를 찍을 것 같은데 주소 여기 많네. 보자. 야, 왜 이렇게 뭐 인테리어가 레스토랑 같고. 아니 오늘 뭐 스테이크 굽는 거야 이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아니 여기 스테이크 제가 또 잘 굽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네. 저희가 국민들의 건강 보청기. 보청기요? 보청기 하는 곳입니다. 아, 보청기? 대구 중구에 위치한 이곳은 다양한 브랜드의 보청기를 판매하는 보청기 전문점. 오늘 일꾼 상태는 손님들의 귀를 책임질 예정. 먼저 안산 선생님도 귀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제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쌩쌩한데 뭐 귀를 검사를 합니까? 제가 얼마나 잘 듣는데. 아니, 저희가 만난 할머니들도 네. 전부 다 나는 잘 들려, 나는 잘 들려 이러면서 검사해보시죠. 아, 사장님 지금 서운하네. 지금 귀 검사를 하죠. 아, 들어가 봐요. 네. 아, 뭐 이런 거를.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네. 30대 중반? 아, 30대 중반이요? 20대 중반? 아, 그래요?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로. 귀 나이는 거의 뭐 네. 고등학생이네요? 고등학생까지는 아니지만 아, 네. 그래도 정말 귀 관리를 잘 하시는 아, 그렇군요. 볼 수 있는데 보청기는 네. 이게 좀 샘플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귀 안에 쏙 들어가는 귀속형이 있고요. 이렇게 귀에 거는 귀걸이형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게 있어요. 귀속형 보청기는 귀 모양에 맞게 본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안상님 본을 한번 떠드리고 아, 제 본을? 그렇죠. 네. 고객님한테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톱으로 조금씩 찢어주시고 찢어서 넓힌다는 네, 넓게 거죠? 넓게 넓히시고요. 넓혀서 손 떨지 마시고요. 손을 떨으세요. 카메라 끄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머. 야, 나 이거. 아프시진 않으시죠? 예, 아프진 않는데. 조금 먹먹하실 수. 귀가 뭐가 꽉 찬 느낌입니다. 네. 지금. 굳은 겁니까? 네. 오, 우와.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여기가. 그럼 이제 한번 실습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처음 속까지 조금 늘 거예요, 어머님. 그럼 처음 하시는 건가요, 보청기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공장일을 많이. 아, 공장일 하셔서? 그때부터 기는 안 좋아. 안 좋은데 그냥 대충 지내고 그냥. 엄마 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약간 좀 믿기도 싫고 그런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좀 검사를 해가 좀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무신경했던 게 좀. 아유,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신 것부터가 신경 많이 쓰신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요 모양대로요. 저 귓속 보청기를 요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이제 잘 들리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들리세요? 또 이렇게 문제 있으면 또 오세요. 예. 조심히 가세요. 제가 이렇게 고객님들도 응대하고. 아, 너무 보람됐어요. 야, 너무 뿌듯하고.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네. 너무 보청기나 이런 이해도도 높은 것 같아요. 이해도가 높으신 분을 네. 우리 사무실에만 두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끝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이제 배운 실력과 기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또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한 일은 또 거부하는데 네. 너무 보람되고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야. 맞아요. 가겠습니다. 가시죠. 좋습니다. 네. 가시죠. 아이고. 네. 보시죠. 이렇게 먼 어디예요, 여긴 또? 여기가 네? 좀 이제 할머니들, 네. 할아버지들 좀 이렇게 우리 봉사도 하고 또 귀 이제 노후에 귀 검사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그 테스트 네, 하는 그렇죠. 거를 이제 저기서 배운 모든 것을 여기서 네. 실전에 완전히 이제 풀어내시면 되죠. 좋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 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보시죠. 네. 그러면 평소에 귀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지만 들어 안 들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오늘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요. 어떻게 들리는지. 들리시고. 아. 어머님은 보청기를 이제 받거나 이러지 않고 조금 더 아직은 조금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있으시다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검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히 가세요. 어디서 들리? 들려요. 아, 들리시고. 간식 들어갑니다. 드릴게요. 여기 드리고 맛있게 드세요. 여기 또 갖다 드릴게요. 예, 맛있게 드세요. 그 맛있게 드셨어요? 예.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잘 들리셔서 좋으시죠? 예. 너무나 안상태. 할머니 여기 앉아보세요. 저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 어르신들 귀가 잘 안 들리시고 좀 그런 어르신분들 뵈니까 저희 부모님이 좀 생각이 납니다. 아프시다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프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몸이 좋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네. 정말 하루 만에 네. 우리의 마음을, 네. 우리 직업의 마음을 딱 네. 알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보는 것 같아. 좀 부모님한테 신경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아, 그렇죠. 그럴 때는 꼭 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그러니까. 네. 그래, 왔다 갔다. 네. 오늘도 수상한 일이었어. 저 안상태 미션 성공! 새롭게 시작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열정을 불태운 수상한 인력소. 더욱 강력해진 룰과 함께 성장할 6인 6색 일꾼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